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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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수원에 살며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돼지국 밥집에 갑니다. 제가 실제로 한 세네 번 가봤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흰색 그물이에요. 또 거기가 진짜 맨날 줄 서 있어요. 아침 7시쯤부터 영업을 하는데 1년 전에 제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촬영하러. 그렇게 일찍 가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1년 전 약혼은 포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시간이 생겨서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가볼까요? 렛츠고! 여러분 아재대 전문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를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10시 반인데 먹을 수 있나 불안한데 바로 가볼게요. 빨리 가야 돼. 벌써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가게가 여기에요. 대화장 바로 가볼게요. 제발. 안녕하세요, 홍미언니예요. 네. 자, 여러분 제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원래 사장님이 그 유튜브는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아그치대 학생이라고 하고 전 좋아한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셔서 정말 좀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가 돼지국밥이 9,000원이고 소육 백반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백반 먹어야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못 보여드리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서 아직 10시 반이에요. 근데 만석이에요.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테이블. 맛있다. 먹자 봐. 먹자. 다행이다, 진짜. 근데 뭔가 유튜브 안 된다고 하시면 이해가 좀 알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웃겨요. 감사합니다. 네. 비주얼 대박인데 이게 산 사서 먹일 수 있는 게 최고죠. 그물은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흰색 그물 바로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제 몸이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거에는 많이 넣어야 돼요, 진짜.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면 괜찮죠? 아 근데 지금 제 앞에 있는 테이블 분들이 둘이서 술 두 병 드시는데 아침 10시 반부터 소주 졌다. 일단 이렇게 좀 먹어볼게요. 근데 확실히 1년 전에 약혼은 이렇게 사람 많으면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 용기를 내서 들어왔어요. 잘했다.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팔다리 그냥 맞을 때 팔다리가 아니고 아, 고기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수육이랑 버쌈의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오늘 딱 느꼈어요. 버쌈이 좀 식감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엿는 순간에 녹아요. 이게 진짜 약간 살짝 지금 제가 원래 고기 있으면 쌈자 먹잖아요. 그것도 아까울 정도로. 근데 일단 좀 먹어볼게요. 이게 제가 처음 봤어요, 이것도. 이건 보통 약간 갈비나 그런 걸 먹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와사비도 있어요. 고기에 그걸 치고 먹는다고요? 와 근데 아 진짜
얼굴증, 얼굴증. 제가 후추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오이고추면은 무한. 근데 살짝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 이거를 약간 크면 넣어야겠다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너무 아까워. 이거야. 아 너무 맛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 10시 반이잖아요. 빨리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뭔가 진짜 사람이 많거든요. 웨이팅. 그래서 촬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지. 먹겠습니다. 이게 살짝 고기가 비계잖아요. 원래 이렇게 있으면 좀 느끼할 것 같던데 먹어봤더니 아니에요. 그냥 녹아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아 고기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연한 고기가 나오는지. 아 이게 젓가락으로 만지면 바로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김치?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와 이게 진짜 제가 여기 와서 지금까지 돼지국밥도 먹어보고 오늘 처음으로 수육 대빵도 먹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코 이걸 주는 하는 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돼지국밥은 돼지국밥으로 마시는데 막 예를 들면 혼자 오면은 돼지국밥도 괜찮은데 만약에 둘이서 오거나 셋이서 오거나 그럴 때는 이거는 하나 무조건 시켜야 돼요. 진짜로. 아 근데 돼지국밥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되게 고기가 진짜 든든하게 나와요. 고기가 엄청 두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수는 마늘 두 개. 제가 원래 여기는 엄청 추운 날에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뭔가 날씨가 이상하죠 여러분. 너무 춥다지 않아요? 산도 되게 여러분 요즘 야채 값이 올라가서 그 야채 리필 같은 거 안 되는 집이 많아졌어요. 여기는 처음부터 든든하게 주셔서 리필을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저 이게 부츠가 더 맛있는 거죠. 皆さんスープペッパン美味しくねいただいてきました。いや今ね11時なんやけども、お店出たらねもう4、5時目ぐらい待ってて、わあやっぱりすごい人気やわと思いながら出てきたんやけども、早く行ってね正解でした。ででみんなね半分もないけど3、4チームぐらいお酒を飲んではって、まあその10時半からお酒ということで、まあでもあれを食べたらやっぱりお酒飲みたくなるのはわかるから、もうほんまにね
いっぱいだけ欲しいなと思いながらそういう気持ちで食べてたんですけども、一応ここがねスウォンやからなかなかみんなもね来ることはねないかなと思って、でもソウルにもねスークペッパーのお店っていうのはねたくさんあると思うから、ぜひ皆さんもね一度食べてみてほしいなと思いました。こんな感じでねいつも韓国情報をね発信していますので、よかったらね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の方お願いいたします。ではねまた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イ。